밥상의 독소주의보, 생강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댁엔 매일 먹는 쌀이 수상하다는데요. 5월쯤에 해서 두세 달 된 것 같거든요. 근데 한 7월쯤 되면서 여름 지나면서 쌀의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문제가 된 쌀은 올 5월에 샀던 백미. 자, 가까이서 살펴보니 쌀 알의 일부가 거뭇거뭇하게 변한 게 보이는데요. 예. 자, 이게 바로 쌀 곰팡이라고 해요. 오. 우유 빛깔 같은 그런 쌀뜨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식혜가 뽀얗게 나와요. 근데 여기 오래된 쌀은 어느 날 씻는데 색깔이 약간 회색빛 도는 느낌? 쌀을 씻으면 이 곰팡이가 떨어져 쌀뜨물까지 회색으로 바뀌는데요. 깨끗한 쌀과 비교를 해보니 색깔 차이가 확연하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씻으면 떨어지는 곰팡이 괜찮을까? 걱정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씻어서 버리면 괜찮을 줄 알고 지금까지 두세 달가량을 이 상태로 먹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쌀 곰팡이 정체가 뭘지 궁금한데요. 이 곰팡이들이 생산하게 되는 독소인 아플라톡신은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데다가 열에 강해서 끓여도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쌀을 씻는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묻어있는 오염물이라든지 곰팡이 포자만 제거될 뿐 완벽하게 곰팡이를 제거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쌀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콩과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에 핀 곰팡이에도 간암을 일으키는 독소 오크라톡신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건 뭐? 바로 곰팡이 완전 차단법이겠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선 생강 같은 경우에는요, 영양분이 있는 흙 속에 보관을 하면 3, 4개월 동안은 갓 캐온 것처럼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채썬 생강과 올리브 오일을 1:1의 비율로 섞고 주겸까지 넣으면 음식의 맛도 살려주고 생강을 더 오래 이용할 수 있는 생강 오일이 됩니다. 그리고 쌀 보관법은 공기와의 접촉을 최대한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쌀 같은 곡류를 주로 페트병에 많이 보관하시게 되는데요. 페트병을 완전히 건조시켜서 물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 산패의 위험이 높은 견과류의 경우는 한번 먹을 양만큼씩 소포장을 해서 밀봉을 해준 뒤에 냉동실에 넣어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똑똑하게 보관하고 건강 지키세요.